훨씬 좋아졌어. 내가 딜웨이 들었던 곡들 중에 가장 인상 깊은 곡이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뭐 제가 예전에 뭐 If I Die부터 해가지고 제가 쭉 들어봤잖아요. 제일 좋아. 뭔가 작정한 것 같아. 랩 스킬을 굉장히 극대화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좀 랩으로 완전히 그냥 이 트랙을 완전히 지배해버리는 곡이 한번 하나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상당히 괜찮았어.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이에요. 제가 지금 사무실로 출근하기 전입니다. 리액션 비디오 요청이 급하게 들어오고 있는 건이 있어서 이 음악을 듣고 저는 사무실로 가서 편집해서 작업해서 올리려고요. 딘웨이의 새로운 음악이 또 올라왔어요. 와, 요즘 딘웨이가 진짜 그 허슬하다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리액션했던 비디오가 아웃사이더였죠? 그때를 생각을 하면 저는 사실 조금 실망스러운 트랙이었어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너무 트래비스 스캇의 느낌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않고 뭔가 그대로 가져온 느낌이어가지고 좀 그게 안타까웠고. 근데 요번에 구독자분들이 얘기하시기 이 트랙이 좋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전 아직 아무것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니웨이의 오늘 올라온 음원인 크메르 보이입니다. 이름부터가 굉장히 좀 비장한 느낌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힙합에서 뭐 지역을 대표하거나 아니면 어떤 나라, 인종을 대표하는 음악들을 만들 때는 사실은 그 곡들의 퀄리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나 다른 인종 사람들이 듣기에 절대 무시하지 못할 만큼의 어떤 스킬들을 보여주려고 애쓰는 곡들이 좀 많았거든요. 가령 뭐 예를 들면은 예전에 뭐 투팍을 디스했던 이제 노트리어스 비아이지와 제이지가 협업한 브루클린 파이네스트 같은 곡도 뭐 최강의 어떤 스킬들을 보여줬던 게 기억이 나고, 크메르 보이 좀 이름부터가 비장해서 기대가 너무 됩니다. 한번 뭐 들어볼게요. 가사도 모르고 그냥 저의 생각을 한번 또 가감 없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웨이의 크메르 보이 리액션을 시작을 해볼게요. Yo, careless guarantee.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웃사이더보다는 훨씬 낫네. 오토튠을 지금 디스한 거야? 오토튠. 오케이. 들어볼게요.
어, 완전 작정하고 나왔는데 이거? 어, 괜찮아. 훨씬 좋아졌어. 내가 디웨이 들었던 곡들 중에 가장 인상 깊은 곡이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뭐 제가 예전에 뭐 If I Die부터 해가지고 제가 쭉 들어봤잖아요. 제일 좋아. 뭔가 작정한 것 같아. 랩 스킬을 굉장히 극대화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는 이제 뭐 랩 스킬을 이렇게 뭐 빡세게 하는 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다양한 이제 좀 약간은 느슨한 바이브로 랩을 해야 그게 뭐 랩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D.V.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이런 트랙이 있기를 저는 바랬어요. 아, 네. 사람들이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D.V.와 반다 중에 누가 크메르 힙합의 The Hardest Rapper냐 이렇게 약간 비교하는 듯한 내용의 댓글들이 제 채널에도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나는 이런 실력을 감추고 있었어. 뭐 어찌됐든 정리하자면 사람들이 비교하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마 저는 그것을 디드웨이가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좀 더 자신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는 뭔가 좀 확실한 좀 랩으로 완전히 그냥 이 트랙을 완전히 지배해버리는 곡이 한번 하나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 이거는 상당히 괜찮았어. 물론 뭐 100% 제가 만족스러운 건 아니에요. 아닌데 그래도 아웃사이더보다는 저는 이 곡이 한 100배 정도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확실히 곡의 이름에 걸맞게 랩을 그냥 허투루 하는 느낌이 아니어서 너무 좋아. 굉장히 빡세게 내가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걸 이뤄냈고 난 이렇게 컷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좀 많이 보여주는 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헤이터들한테 또 보내는 메시지들도 있는 것 같아요. 크메르 가사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은 조금씩 있지만 그래도 제가 어떤 바이브로 이 사람이 얘기했는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저한테 그걸 많이 물어보세요. 너는 반다가 좋냐? 디드웨이가 좋냐? 뭐 내 생각에 나는 반다가 최고의 래퍼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다 나는 디브웨이가 최고 래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질문들을 진짜 많이 받아요. 솔직히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머릿속에 들고 있는 생각이 예전에 제가 태국 힙합 리액션 비디오 할 때도 제가 생각하는 태국 래퍼 탑10을 이제 언급하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캄보디아 힙합, 크메르 힙합 씬에서 외국인인 저의 입장에서 생각하기에 제가 생각하는 The Hardest Rapper가 Hardest Rapper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보는 컨텐츠를 해볼까 하는데 좀 고민 중이에요. 긍정적으로 고민 중이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기대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